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 흐름이나 유럽장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꼭지인가? 아니면 하루 이틀 그냥 견디면 되는 짧은 조정인가? 예, 고민이 많은 시점이죠.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상승 미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2부 주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미국 증시 및 부동산 시장 전개. 미중 간의 1단계 협상 내년은 넘어갈 것인가? 중국 경제에 대한 판단은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상승 미소님. 예. 저도 미소님 구독자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새로 동영상 올릴 때마다 딱딱 올라와요. 예. 근데 다 보지는 못해요, 솔직히. 네. 제목만 봅니다. 제목만 보는데 최근 한 일주 내지 열흘. 예. 제 느낌은 제목만 봐서는 그래요. 어, 이거 우리 이명노님, 상승 미소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곧 무너질 것 같이 얘기하다가 또 갈 것 같이 얘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글쎄요, 제가 컨텐츠를 다 읽어봤어도 어땠을까. 저도 뭐 방송 많이 하잖아요. 예. 방송 많이 하다 보면은 방송을 하든 진행을 하든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더 뭐라도 개선될까 싶어서 댓글 읽다 보면은 의외로 난청증, 난독증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반어법이나 네. 중의적인 표현을 썼다가는 완전히 막 매도가 되는데 네. 그때마다 야 이건 말이란 게 참 잘해야겠구나 이 정도면 알아듣겠거니 싶어서 했는데 이런 오해를 사구나 싶은데 예. 자 미소님이 지금 최근에 네. 제목만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 왔다는 얘기인지 더 간다는 얘기인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그 사실 약 두 달간 많이 올랐죠. 정신없이 많이 올랐습니다. 10월 11일 이후로 많이 올랐죠. 예. 우리 1단계 협상 타결했다 해서. 예. 근데 사실 실체는 없고 기대감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안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전에 미국의 IT 주식들을 모조리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사자. 그 얘기는 뭐냐면 조정을 해야 좀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이 조정을 기다리는데 자꾸 오르면 기다리는 사람도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 막차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장이 보신 게 제대로 보셨습니다. 제목만 보신다면. 근데 내용 안에 보면 다른 게요. 네. 제가 화면에 제가 시황방송 했던 다섯 개 아예 시기 다섯 개를 가져왔는데요. 예. 보면 이제 시장 그 우리 소장님이 보신 게 2번 그림이었을 겁니다. 계속 5번, 4번 보면 전부 다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목만 봐도. 네 번째 저거. 어느 비관론자의 백기 투항이 불안한 이유. 저거 이제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1년 내내 2700포인트 S&P 500 기준 2700을 부르짖었다가 저 친구들이 갑자기 3250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비관론자가 바뀌어버리면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정을 기다리는 방송이었는데 이번에 보면 증시 대대상승 2020년까지 간다고 확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저걸 보고 아마 그 소장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싶었던 예, 거죠. 예. 그런 네. 댓글도 많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게 무슨 내용이냐 안에 보면 그 골드만삭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전날 CNBC가 방송했던 걸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감을 올려서 2020년까지 이 상승세를 지속시킬 것이다 라는 골드만삭스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앞에서 보듯이 계속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 가려면 사실 쉬었다 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네, 단기적으로 네, 네, 네. 그럼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 실제 가치보다는 이 외피가 더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지난 그 S&P 500의 price to earnings 그러니까 PE, 예, PR, PE 레이쇼를 네, 가져왔는데요. 네, 네. 지금 이 직전 고점이 이게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 예,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S&P 500 지수가 25% 거의 폭락했죠. 네. 그러니까 이 PER만 보면 지금 작년 수준에 현재 근접해 있는 거죠. 작년 10월 네, 수준에. 네, 네. 그리고 이걸 넘어서는
지난 나스닥 버블 다큰 버블 때 예. 이렇게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에 보면 세일즈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대비 이 기업의 매출액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고점 작년 10월 고점 S&P 500이 25% 12월 말까지 폭락했을 때 그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사분기에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잘 돼서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예. 근데 더 가더라도 쉬었다 가야 되는데 네. 손바뀜이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막차 못하면 영원히 못 찰 것 같다는 Fear of missing out. 예. 네. 이런 현상 때문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도 불안하고 올라타 있는 사람도 불안한 거죠. 네. 이러다가 그냥 지난 저기 앞에 보는 99년 2000년 나스닥 버블처럼 그냥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제 제목도 제목만 봐서는 오락오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이 화면을 갖다가 그대로 띄워주신다면 예. 아니 다시 한 번만요. 예. S&P 500 예 이거 프라이스 그냥 예. 저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네. 모든 차트가 뭐 다 비슷한데 여기서 딱 지금 그거예요. 작년 10월 고점에 근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저기 다 큰 버블 무너질 때 저거는 우리 예외로 칩시다. 예. 이제 저런 세상은 안 온다고 봤을 때 네. 아니면 저런 세상을 한 번 더 만들자고 지금 이러는 중일 수도 있죠. 여기서 더블탑 아니면은 진짜 버블 한번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더블탑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내년 상반기가 생각보다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저거 더블탑이 아니고 열어버리면은 또 2000년 초반이나 봤던 그런 무지막지한 버블을 갖다가 트럼프라고 하는 희대의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갖고 가능할지도. 그런데 궁금한 거는 네. 좋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뭐 정치적인 공경 때문에 어떻게 예. 더 보내버릴 수도 있다 네. 이 말인데 네. 아니 그러려면은 네. 계속 그러면 지금 밀어붙여야 될 양반이 왜 어제 트위터로 그렇게 또 시장을 망가뜨립니까? 그런 트위터 날리면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즉 각 관세 때리겠다. 알루미늄하고 이 노림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나 트윗 협상은 저는 전에는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주가 움직임을 최근 1년 때를 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밀하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언론에 자신의 기사가 어떤지 일일이 빼꼼하게 예, 예, 예. 삼가하는 거고 사람의 기억, 협상의 기술이라는 이분이 쓰신 협상의 기술을 읽어보면 심리적인 싸움을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말연시에 주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1년은 기억 없고 연말에 올랐느냐, 연초에 올랐느냐가 기억에 가장 뇌리에 남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 랠리, 내년 초 랠리가 올라가려면 지금 쉬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쉴 수 있는 재료가 뭐냐면 15일에 관세 부분이죠. 네네네. 페이즈 1이 올해가 되든 내년에 되든 되기만 한다면 시장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첫 번째 실험할 수 있는 리트먼스 시험지가 뭐냐면 12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관세를 부과하느냐 그 1560억 달러 밀어놓은 예. 거 네. 네. 그게 취소하느냐 아니면 적어도 연기하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취소나 연기는 지금 시점에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해도? 네. 왜냐하면 어차피 15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최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시점에 이 1500달러에 대한 1650억 달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거의 뭐 이거는 세력인데, 작전 세력인데. 사실 네.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이제 댓글에서 온다는데 네. 충분히 유추할 만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시점마다 트위터로 한 번씩 밀리거나 위로 올리는 거 볼 때 이거 옵션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충분히 상상을 해볼 만한 그 지난 2년의 흐름이었거든요. 뭐 골프 리조트마다 뭐 적자나는 데가 많다는데 자기 트위스트하고 포지션 엮어버리면은 뭐 그렇겠네요. 그러다 뭐 딸내미나 사위도 뭐 그런 쪽이 잘할 것 같던데. 네. 네. 아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거 한번 버블 한번 간다고 보세요. 버블 장이든 뭐든 한번 어마무시한 장이 한번 내년에 펼쳐진다고 보세요. 저는 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갈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앞에 이제
그 큐브 인사이트에서 보셨지만 네, 네. 내년에 가장 핫한 게 5G거든요. 예, 예. 사실 5G는 우리는 휴대전화로 알고 있지만 휴대전화는 5G 네트워크에 깔려있는 일종의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면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거든요. 그게 가장 미국이 또 앞서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이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5G 네트워크에 깔려야 됩니다. 네트워크에 깔리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기존의 LTE로 달려봤자 사고 위험이 높거든요. 발견하면 뭐라고 하죠? 그 정지하는 그 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5G는 미국에서 아직까지 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력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깐다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도 최근에 그 독일이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화웨이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화웨이가 5G 웬만한 특허를 거의 다 많이 가지고 네, 있고 예. 물론 두 번째로 삼성전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보다도 특허가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미국과 중국의 협상, 화웨이 문제가 잘만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미국도 본격적으로 5G가 깔릴 것이고 깔리게 되면 뭐 아이폰이라는 5G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과거 200년 전에 마차와 자동차가 날렸던 그 완전 신세계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거의 전기기관차가 나오는 예. 혁명 수준으로 보시는구나. 네. 다만 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떻게 풀리냐의 싸움으로 이게 그 첫 번째 시동이 걸릴 수 있다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5G가 깔리려면 기존에 최근에 유럽에서 노키아 같은 주가가 거의 40%까지 폭락했거든요. 네. 한국도 사실 이제 노키아 관련 주가 KMW라는 주식이 있어서 작년만 해도 8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많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노키아 기술력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KMW는 노키아에만 5G 세트를 납품한 게 인정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키아의 이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KMW의 이 매출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게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노키아나 에릭슨이 현재 그 화웨이의 기술력에는 못 미친다는 게 이미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5G, 화웨이 문제까지 같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새로운 법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갖다가 뭐 무역 전쟁으로 시작해서 결국 어떤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뭐 이런 온갖 소리를 우리가 다 해왔는데. 중국 인대 따는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좀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신다. 과거의 패권 전쟁은 자원 전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으로 왔던 이 패권의 역사는 결국은 자원은 금을 많이 가져오고 석유를 가져오고 자원을 가져온 그 네. 패권의 역사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현재는 최근에 미국에서 뭐 크루드족 석유 문제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석유는 더 이상 큰 자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패권 기업을 보면 아마존, 구글,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정도거든요. 이런 회사에 자원이 있어서 패권을 기업의 이 수익 패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데이터와 인공지능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이 자원을 가지고 놓고 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술 패권에 대한 문제고 이 기술 패권은 자본에 의해서 저는 결정이 된다고 자본에 봐요. 의해서 예. 즉 과거에는 정치적인 권력 왕권의 힘에 의해서 패권 싸움을 했지만 지금 자본의 수익에 의해서 수익을 많이 낼 방향으로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나 경제가 움직인다고 보면 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격화돼서 자본이 수익보다 손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패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좋은 말씀이네요. 네. 오,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예. 예. 그러니까 가령 네. 우리나라 남북경협이나 남북통일도 사실 정치적인 싸움보다 통일이 된다 그러면 자본이 원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한국에 있는 대형 자본들이 수익의 한계가 있다. 근데 이 수익을 넘어서려면 남북경협이나 통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치적인 것을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제발 그 동기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미국은 간다. 예. 그러면 우리도 간다? 따라간다? 저는 사실 미국은
좀 그냥 곧바로 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조정 받고. 예, 왜냐하면 1분기에 만약에 페이즈 1이 합성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페이즈 1이 협상 타결이 되면 오로지 협상 타결이 되면 기업의 수익이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럼 시장이 더 가려면 이제 기업의 순이익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확인하려면 1분기에 타결이 됐다. 그러면 2분기 정도의 실적이 내년 7월 정도, 8월 정도에 나오겠죠. 네. 그때 실적 예상하는 만큼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를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충격을 어느 정도 좀 받고 나서 그때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앞부분으로 말씀드린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내년 시장 상승을 5% 이상, 골드만삭스는 한 9% 상승으로 봤고요. 네, 네, 네. JP모건도 평균이 예, 한 5% 예, 그렇게 남지. 보고 있는데 뭐 상고하자리란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상반기가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대감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을 적어도 6개월 정도 봐야 되고, 근데 협상 타결을 3개월 정도 봐야 되겠죠, 최소한.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렇게 좋을 일은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이 스마트폰들이 수익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수익을 이머징에서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리포트가 이머징을 계속 추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해봤습니다. 미소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명철한 두뇌로 시나리오를 짠다면 조금 이렇게 12월 초에 좀 뺐다가 예. 연말에 한번 바짝 당겨서 이제 신문이나 인사, 뉴스에 나오죠. 신문이나 뉴스에 예. 인상적인 그걸 하고 예. 그 다음에 내년 바뀌면 상저 조금 한 1분기 정도 예. 좀 조정받게 했다가 한참 유세 달일 무렵에는 그렇죠. 또 활활 타오르게. 예, 저는 그렇게 제발 예상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타이슨의 그 유명한 말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되기를. 누구나 링에 오르기 전에는 계획이 있죠. 처맞기 전에는. 예, 잘 되기. 최근에 장만 보면 계획대로 잘 맞아왔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네. 뭐 잔파동까지 다 먹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포지션을 취했다면. 맞습니다. 네네. 자기가 던지는 메시지에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시장은 반응해 줬으니까. 예. 그런데 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버블 운운하셨어요? 제 항상 얘기하지만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다. 예. 왜냐하면 버블이 형성되면 소비가 들거든요. 그래요. 네. 소비가 약간 들고요. 좀 세상이 좀 부부한 맛은 있어야. 예.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왜 좋냐면 한 채 있는 사람도 팔지 못했지만 대출 얻어서 쓰거든요. 네. 아파트 제가 산 게 5억이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10억이다 그러면 대출을 더 해주기 때문에 외제차도 뽑고 소비를 늘립니다. 그런데 터졌을 때 이제 그걸 빚을 갚아야 되니까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버블이라는 얘기는 경제가 이 자산 가격의 버블로 인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고요. 반대로는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씀 중에 두 가지 제가 지표로 가져왔는데 먼저 화면에 보시면 전미 주택금융협회에서 주택가격 지수를 뽑아온 건데요. 위에 빨간색은 인플레이션 감안 없는 명목가격이고요. 인플레이션 감안 안 한? 예. 근데 밑에 파란색은 인플레이션 상승치 CPI를 고려한 가격을 나타났는데 이미 명목가격은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직전을 넘어섰죠. 아, 그러네요. 예,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CPI, 즉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지수는 이미 거의 이제 고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고려한 게 예, 밑에, 고려한 게 이제 밑에. 2000 이제 금융위기 전 고점까지 와 있네. 예, 근데 네. 고려하지 않은 걸 사람들은 더 보거든요. 이 명목을 더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미 확 넘어섰죠. 확 넘어섰어요. 예, 그리고 저게 2019년 그 위기 이후에 2011년 1월을 바닥으로 보는데 네. 바닥으로 봤어도 그 이후에 이미 60%가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더 갈 수는 없냐, 저거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저 버블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리파이낸스 하는 거 보면 최대치에서 아직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폭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반드시 징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징후는 뭐냐면 결국 연체율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디폴트 레이트 연체율을 보면 정말 안정되어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제일 위에 선에 저 아, 이것은 초록색은 뭐죠? 신용카드 연체율. 신용카드 연체. 예, 밑에 이제 파란색. 이 파란색이 네. 모기지 대출 연체율입니다. 모기지. 예, 빨간색은 이게 오토. 오토 자동차 대출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가격이 올랐지만 연체율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2008년 같은 그런 그게 없네요. 예. 안 보이네. 네, 네. 2007년 8년에 이 금융위기, 그러니까 리먼 브러스 파산 전에 저게 2%를 넘어가면서부터 네, 네, 계속 네. 위험 신호를 보내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1% 밑에서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든 없든 부실률이 나오지 않는 가장 좋은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 올라버리면 부실이 나올 게 없습니다. 오르면 더 사기 때문이고 계속 담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실이 안 나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저게 어느 시점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때 꺾일 때가 문제거든요. 꺾이게 예. 되면 반드시 뒤에 따라온 사람들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연체율을 좀 주목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연체율이 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 버블을 만들고 있는 게 버블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터지기 전까지는 경제를 화랑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뭐 순기능이 있죠. 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미국 부동산 버블이다. 그것도 제가 제목이 낚인 거네. 아, 죄송합니다. 버블, 뭐 그렇게 버블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 말씀은 버블을 향해 가고 있다. 가고 향해 예. 가고 있다. 네. 그래요. 또 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가장 시장 강력한 최강력 모멘텀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예. 이 양반이 또 부동산 업자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꺼질 리가 없네. 그렇죠. 거기 뭐 여기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예. 한 지금 현재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3.66 정도 됩니다. 네. 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3.66인데요. 이게 지난 2016년 수준입니다. 2016년은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75%이긴 하지만 금리는 이미 0%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혼자 올라가진 않죠. 소비가 늘면서 결국 주식 가격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보탤 수 있죠. 지금 연방기금리하고 모기지금리를 갖다가 지금 비교하시는 말씀 딱 듣다 보니까 어제 또 밤에 트럼프 대통령 날렸던 그거 파월이 또 메모하고 있겠네요. 너도 움직여라. 예? 예. 브라질, 아르헨티나 쟤들은 뭐 통화절하 해서 예. 어제 중요한 거는 관세 때리면서 환율을 언급한 거예요. 네. 환율을 언급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예. 이 부분이 좀 지속성이 있다면은 이거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걸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큐 사인을 본 거죠. 예. 달러 약으로 가라. 그리고 지난 3분기에 기업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낮춰놔서 다 높았던 거지 상당히 마이너스 5%에서 8%까지 낮춰졌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CEO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CEO들이 왜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묻죠. 왜 이렇게 네. 실적이 안 좋았냐. 예상보다 네. 좋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꼴이었던 게 불과 2분기, 1분기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 때문이었는데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이유를 달러가 너무 높다, 가치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이 다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좀 전에 제가 했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로 몰고 가라는 어떤 큐 사인을 줬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순간 우리 서울 외환시장의 달러원 시세를 보시면은 모르고 저 친구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라고 하실 예. 수가 있겠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는 미국 얘기를 하고 글로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이 이른바 디커플링 따로 놓은 지는 꽤 됐고 우리는 우리만으로의 문제가 있고 우리만의 분석이 필요한 차라리 중국하고 붙여서 예. 뭐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관련해서 예. 얼마나 요즘 흉흉한지 아세요? 유튜브 내에. 예,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내에서 중국 관련해서 컨텐츠 올려갖고 이게 조회수가 나오려면은 중국이 지금 당장 폭망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중국 망한다 그러면 조회수 많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예, 부자 되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경제 채널로 부자 되는 방법은 중국 망한다, 일본 망한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제 이제 댓글에도 묻습니다. 중국의 뱅크런, 뱅크런 얘기.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봤습니다. 이제 위에는 블룸버그고요. 밑에는 그 로이터 가져온 건데 실제로 이게 발음이 좀 안 좋은데 해난 위추안, 이추안 루럴 커머셜 뱅크라고 시골에 조그만 우리나라 루럴 시골은행이네. 예, 예. 예. 우리나라 규모로 보면 그냥 새마을금고 수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예. 밑에 이제
그 잉코 코스탈 뱅크라고 저것도 이제 잉코 시티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예. 그 도시에만 20개 지점이 있는 신용 공고 수준이죠. 네. 저 두 개 은행에서 뱅크런이 날 뻔했었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돌아서 돈 찾으러 왔는데 실제로 네. 한 1,000명이 기사를 보면 1,000명이 섰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중국 인민은행이 돈 갖다 이렇게 쏴놓고 하니까 결국 안중시켜서 보냈다 이런 기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 뱅크런 일어난 거죠. 저것만 보면 기사만 보면 네. 그런데 이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중국의 은행들 은행의 개수가 우리나라는 은행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은행이 4,739개입니다. 제가 다 조사해 왔습니다. 4,379개에서 한두 개 지방에 저 우리나라로 보면 상호 신용금고도 아닌 그 새마을금고 신협 정도의 수준 한두 개가 뱅크런이 났다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문제가 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이런 기사 제목으로 뱅크런 중국 부채 폭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회수를 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미국 뉴스 중에 중국의 가장 부정적인 뉴스를 내는 게 블룸버그입니다. 네네. 블룸버그를 보면 매일 다 중국 망합니다. 근데 최근에 블룸버그 뉴스에서 무디스를 인용해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무디스가 중국의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중에 2020년에 디폴트 가능성 기업이 상당히 높다. 많다. 2020년 만기 돌아오는 게 많긴 예. 많아요, 사실. 예, 그런데 네, 이제 네, 네. 제목만 보면 저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28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10배 높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1.6조 달러 정도 되고요. 중국이 네. 16조 달러 정도 네.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규모로 보면 28억 달러죠. 네. 28억 네. 달러면 한국의 한 달 무역수지 흑자 금액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게 그런 기업이 부채났다고 중국이 망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과도한 비관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좀 무리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예.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연말 장인데 뭐 자꾸 이렇게 제법 급박한 어떤 뉴스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지금 FMC도 있긴 있습니다. 네. 이번 FMC야 별일 없을 거니 싶긴 한데 자, 연말에 아마 여러 가지로 뭐 머리 아프고 그거 한데 쉬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이 기회를 한번 노릴까요? 다음 또 출연 전에 한번 투자 전략. 예. 제가 어젯밤 떨어지는 별을 봤어야 하는데 못 봤지만 근데 네.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어제 중국에서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그 보복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복책이 항공모함 입항 금지하고 네. 그 다음에 NGO 제재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냥 귀여운 수준이죠. 그러니까 네네. 보복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보복 조치를 보고 아, 이 친구들도 미국하고 협상 파토 내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로 보고요. 네. 만약에 중국이 지네 언론에서 크게 떠들 만한 보복했다 그러면 농산물 수입 안 하겠다거든요. 네, 네, 트럼프 네, 네, 연명을 네, 이러는데 네, 서로 그건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12월 15일 예정돼 있는 이 부분만 연기만 되더라도 연말 내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근데 그게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포지션을 조금이라도 12월 15일 그 근처에서는 좀 상승 기점으로 좀 잡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싶습니다. 예. 아 근데 시간은 없지만 이거 꼭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이거 예, 한번 예. 띄워드리고 예. 제가 상승 미선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예. 알겠네요. 예. 네. 인민은행 말하기로 예. 중국은행이 한 13% 정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재무구조가 예. 예. 이거는 오히려 차라리 낫다. 그렇죠. 정부나 중앙은행이 괜찮다 위험하지 않다 할 때가 진짜 위험하다. 예, 맞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항상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우리가 2008년대도 봤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펀더멘탈 문제 없다. 예, 맞아요. 97년에도 한국 똑같아서 펀더멘탈 문제 없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방금 전 메시지 충분히 캐치하셨으라 봅니다. 예. 네. 아유, 막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미선님 그래도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하고 또 조만간에 또 뵈어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마켓리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